안녕하세요. 엉눈이 버거킹입니다. 오늘은 불마왕 볶음면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월, 7개월 전에 많은 분들이 도전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대에 좀 뒤쳐져가지고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음식이 있길래 한번 도전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투게더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먹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도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습은 불닭볶음면과 비슷합니다. 완전 똑같다고 해도 믿을 만큼 불닭볶음면과 흡사합니다. 근데 맛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라면이라 그런지 입에서 벌써 침이 고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물은 현미 녹차.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많이 맵습니다. 한입 하십시오. 한 젓가락 하십시오. 냄새는 불닭볶음면보다 약간 자극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 많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왜 고통을 느꼈는지 알겠습니다. 오, 벌써 얼굴이 빨개졌네요. 먹자마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도전을 했으니까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빨리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매운 걸잘 먹었나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불. 종이 불 붙이면 불 붙을 것 같습니다. 빨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왕눈이 버거킹, 너 지금 떨고 있니? 손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성공! 성공! 개더 개더 오마이갓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 한입 하셔야죠. 한입 들어가니까 확실히 낫네요.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넣어야 됩니다. 속을 안정시켜야죠. 콧물이 나네요. 어떻게 해야 돼? 오 마이 갓. 차가운 게 들어가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성공해가지고. 얼굴 빨갛죠?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불마왕 볶음면. 몸에서 아직까지도 불이 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될것 같고요.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얼굴이 붉은 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맵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고 좋은 재료로 찾아뵙는 왕눈이 버거킹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성공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